전남대병원이 응급실 진료 중단을 다음 달 1일까지로 한 번 더 연장했습니다. 이미 의료진 상당수가 격리 중인데다 신규 확진자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실 폐쇄 이후 이미 열흘 넘게 진료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 2차 병원을 들러온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 등 부분 가동을 서둘렀지만 병원 내 이동 동선을 고려할 때 추가 감염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오늘부터 2차 병원을 경유한 응급 환자에게 응급실 진료를 재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당분간 응급실이 폐쇄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외래 환자 진료 역시 내일부터 재개되지만 일부 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역 내 최대 의료기관이 열흘 넘게 진료 차질을 빚으면서 2차 병원들도 긴장 상태입니다. 응급실 가동률과 입원 환자 수 모두 이전과 대비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지역 감염 확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0에서 20% 정도 환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병상이나 의료 인력에 제한이 올 정도는 아닙니다. 신속한 코로나 검사 후 일반 병실로 빨리 옮길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지금까지 의사 6명을 포함해 의료진 1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황. 최근 확진자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병원 내 감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